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오늘 33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북집 아침 독서에서 레커멘드하는 화제의 인문 앞부서 화학, 인문과 첨단을 푼다를 살펴볼 건데요. 전 창림이 저술을 했고 지난 2019년 12월에 한국문학사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죠. 인간과 인간의 삶, 그리고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속성을 지녔으며, 그 유구한 변화의 중심에서 변화의 실상을 탐구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화학입니다. 이로 볼때 화학은 실로 인문학의 정수라 할 만하지요. 하지만 그간 전공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영역으로 취급이 왔는데, 이 책은 우리의 삶 자체가 화학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므로써 독자들에게 매우 신선한 화학의 세례를 받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오형식 구조의 3구역 중에서 3구역이 준동사구를 쓰는 거죠. 3유형, 즉 투부정사를 쓰는 일반 동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mother and a father. 여기서 and이 앞뒤에 있는 명사를 이으면서 명사 구를 만들고 있고요. 다시 every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뒤에 있는 mother and father라고 하는 명사 구를 수식해 주면서 새로운 명사구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명사구가 바로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 every는 사실상은 이제 전체를 뜻하지만 복수가 아니고 단수 집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의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아니고 s를 붙임으로써, es 또는 s를 붙임으로써 단수, 삼형식 단수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한다, 뭐를 원한다, to raise, 높이는 것, 해서 이게 to raise가 사실 이제 명사로서 원츠의 이 목적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레이즈가 다시, 물론 여기서는 이제 명사로 쓰였지만, 명사구로 쓰였지만은, 실제로 레이즈가 동사이기 때문에 얘를 동사로 본다면, tired가 목적어가 다시 되겠죠. 중첩해서. 그래서, 뭐를 올리기를 원한다? tired. 즉, 자기 들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자녀들로 하여금 뭐를 우리 더 스트롱 모어 캐릭터,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그 명사가 되고 모어 그리고 스트롱 모어 이렇게 지금 연속해서 꾸밈을 받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도덕적 성품, 그러니까 높은 수준을 뜻하는 거죠. 여기서 strong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성격을 지닌해서 형용사 부가 되면서 앞에 있는 child, 즉 자기 자녀를 꾸며주고 있는 것을 알수 있겠죠. 해서 위드부터 캐릭터까지가 형용사 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문장 하나가 끝났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장이 계속 따라오고 있죠. 우리는 원한다, our children, 우리 자녀들이, 이게 이제 목적격이지만 실제 목적어 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오형식 구조, 특히 3구역 그의 준동사 구조에서 얘를 종속절처럼 해석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to know, 아는 것을, 이게 OC지만, 실제 이 목적어가 행위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아는 것을, 뭐를? good from bad, 선악,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부터가 아니고 선악,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right from wrong,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end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매칭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성격이 항상 같아요. 이 성격이 항상 같다고 하는 것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구일 때 얘가 구라는 측면에서 구조적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얘가 형용사일 때 얘가 형용사라는 거에서 품사가 같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어휘의 구성 성분이 반대가 되는 것이 결합되는 그런 상태처럼 이렇게 구조 형식이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and는 앞뒤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ight from wrong, 그러면은 옳고 그름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know라고 하는 것은 A from B라고 할때 A와 B를 구별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물론 선악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등단어 10개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모르는 단어만 꼭 집어서 사전을 찾아 보실 수도 있고, 비복 아이 컨택트 아이 블링크를 통해서 자동암기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The Lord, 여호와께서 your smite, 치다, 그러니까 괴롭히다, 그런 뜻이죠. 디 너희를, 여기서 이런 얘기가 이제 왜 나왔냐면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라고 했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소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로? The birth of Egypt. 이집트에서 발생했었던 그 종기. 특히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유월절 직전에 있었던 그 이집트 온 국민들을 괴롭게 했던 그 종기를 연상시키는 거죠. The Emerald, 치질이라고, 이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이거 치질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는 치질이라는 말로 해석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은 꼭 어떤 뭐, 종기라든지 치질이라든지 이런 특정 질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에 시달린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With a scab, 옴으로, 그리고 with a itch, 가려움증, whereof, 그것에 대해서 도, 너희는 canst not be healed, 고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 이게 원래 이 형식 구조잖아요.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수동태로 보고 healed를 분동사로 봐서 이 healed 고치는 것 예를 해서 얘가 목적어로 보고 삼형식 구조로 해석해달라라고 지금 얘기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The Lord, 여호와께서 shall smite, 역시 괴롭히게 될 것이다. 누구를? 너희를, with madness, 정신 나간 그런 정신병적인 그런 걸로, 그리고 blindness, 눈먼 이것으로, astonishment of a heart, 마음이 철렁 가로앉는 그러한 공포감으로, and
도 쉣 그룹 너희는 더듬거릴 것이다. 어디서? 앤 눈데이 밝은 대낮에 에드 뭐처럼 더 블라인드 소경이 에이 그룹드 더듬거리는 것처럼 인 다크니스 어둠 속에서 여기서 어둠 속은 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밤낮없이 어두운 거죠. 그런 의미죠. 그리고 또 너희는 shut not prosper 권창하지 못할 것이다. In the ways. 여기서도 역시 질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너희가 하는 일에. And though 너희는 shall be only oppressed. 오직 억압을 받기만 하고 spoiled evermore. 더욱 난처해지는 그런 멸망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엉망이 되는 망하는 그러한 일들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no man 그 누구도 shall save 구원하지 너희를 못할 것이다. 여기 no가 있으니까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우 너희는 shall betroth 약혼을 하는데 wife 마누라 될 사람하고 and another man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약혼은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shall lie 품을 것이다 with her 그녀를 도 너희가 shall build 건축을 할 것인데 on house 집을 그런데 도 너는 shall not dwell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안에 도 너희는 shall plant 심을 건데 vineyard 포도원을 그런데 역시 여기 유가 생략되죠. shall not gather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The grapes thereof 그 포도원의 이 포도를 딘 옥스 너희 소가 요게 이제 S가 되겠죠? shall be slain 도살당하게 될 것이다. before the eyes 너희 눈앞에서 그러나 도 너희는 shall not eat 내 소가 도살당하는데 먹을 수가 없다. 겨우 그것을 딘 S 너희 나귀가 shall be violently 그 폭력적으로 taken away 뺏겨지게 될 것인데 from your days 너희 면전에서 그러나 여기 유가 생략되어 있죠 shall not be restored 되찾지 못할 것이다 to thee 너에게 the sheep 너희 양들이 shall be given 주어지게 될 것인데 unto the enemies 너희 적들에게 그런데 또 불구하고 또 너희는 shall have 가질 수가 없다 뭔가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사역동사로 봐서 뭔가 할수 없다 또볼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도 to rescue 구원할 수 있는 them 너희를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해 줄 사람을 찾을 수 없다 라는 삼형식 구조로 해석은 하게 되겠죠 The sons and the daughters 너희 아들과 딸들이 shall be given 주어지게 될 것이다 또 another people 다른 민족에게 이게 그 약혼자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민족 포로로 잡혀가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And thine eyes 너희 눈이 shall look 보게 될 것이고 where the longing 기대하는 for them 그들을 기대한다는 게 뭐죠? 귀환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all the day long. 너희가 그 살아있는 내내. 아, dear, 이건 유도부사니까 생략을 하고요. shall be, 있지, no죠, no might. 어떤 힘도, 없을 것이다. in the hand, 너희 이 손에. the fruit of the land, 내 땅의 이 과일, 소산이죠. all the labors, 너희 모든 노력, 이것들이 이게 이제 다시 묶어지면서 새로운 명사가 되면서 얘가 주어가 되고 nation 어떤 나라 이건 이제 해석 조금 이따가 보는 걸로 하고요. 우선은 이 나라에 대한 수식어를 먼저 보죠. 이제 도우 너희가 no must not 알지 못했던 그 나라들이 이게 S가 아니고 목적어네요.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nation이 주어네요. 예, 그죠? 예, 이 나라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너희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 나라들이 shall eat up 먹을 것이다. 뭐를 이 오를 예, the fruit of the land and all the labors 너희 수고로 인해서 얻어진 너 땅의 소산을 네가 그전에 알지 못했던 나라들이 먹을 것이다. 또 너희는 shall to be only 오직 oppressed 탄압받고 and crushed 엄청나게 깨지는 이겨질 정도로 깨지는 오웨이 모든 측면에서 so that 그렇게 해서 도 너희는 shall to be mad 미치게 될 것이다 for the sight of the eyes 너희 눈앞에서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희가 shall see 보는 요 see의 목적어가 이 위치죠 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미칠 지경이 될 것이다 The Lord, 여호와께서 shall smite, 역시 괴롭힐 건데, at 너희를, in the knees, 무릎, 그리고 in the legs, 다리, 예, with the sword butt, 그러니까 통증이 심한 종기. 이 종기가 어떤 종기냐면, 이게 이제, 수식어를 뒤에서 형용사절로 보치를 수식하고 있겠죠? 예. Could not be healed.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쓰라린 종기죠. From the sole of the foot. 너의 발바닥으로부터 onto the top of the head. 너의 정수리까지. 온몸이란 뜻이죠. The Lord, 여호와께서 shall bring, 데려갈 것이다. The, 너희를. 그리고, the king, 너희 왕.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 또 너희가 shall set over, 세운, the, 너희 위에 세운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onto a nation 어떤 나라에 세워진 왕이에요. 그런데 이 nation이 기가 막히게도 니들 도 너도 아니고 nor the fathers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조상도 아닌 뭐가 아닌 have known 알 수 없었던 그러한 나라. 의 이 왕을 여기서 set over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즉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there shot 뭐뭐 하게 될 것인데 도 너희는 serve 섬기게 other gods 다른 신들을 이 신들이 어떤 신이냐면
우드, 나무나 스톤, 돌멩이로 만든 그러한 신들을 디얼 거기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And 도 너희는 shall become astonishment 놀라운 일이 여기서 놀라는 것은 본인들이 놀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그 이집트에서 그렇게 좋은 기사로 도망쳐 나가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 라고 놀라는 그런 astonishment입니다. Proverb 속담이 될 것이고 byword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Among all nations 모든 나라 중에서 will the where이죠? The Lord 여호와께서 shall lead 이끌어들인 뒤 너희를 그 모든 나라들을 내게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또 너희는 shall carry 옮길 것이다. much seed 많은 씨를 carry out이죠. 밖으로. 그런데 실제 이거는 이제 그 의미상으로는 많은 씨앗을 파종하다 그런 뜻이죠. 창고에 있는 씨앗을 바깥으로 옮긴 거니까요. 파종한 거죠. 들판에 into the field 내 땅에 그러나 shed gather을 모으는 것, 즉 수확으로 거둬들이는 거죠. 이거는 per little 거의 in 게더린이죠. 거두어들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the cost 그 메뚜기들이 share consume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즉 씨앗에서 발아디서 성장한 곡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메뚜기는 우리나라 메뚜기하고는 질이 달라요. 이 서남아시아 쪽이나 북유럽 저기 북아프리카 쪽 메뚜기는 한 번에 뭐 수천만 마리가 왕창 날아다니기 때문에 거의 뭐 뿌리까지 싹그 먹어치우는 엄청난 피해를 남기는 거죠. 그걸 이제 염두에다 두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 너희는 shall plant 조성할 것이다. vineyards 포도원을 그리고 dress 이게 전지하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듬는 거죠. 트임하고 같은 거죠. 예, 댐 그것들을 그 포도 나무들을 버트 그러나 여기 도우가 생략되어 있죠. shall neither drink 역시 마시지 못할 것이다. of the wine 그것에서 만든 포도주를 nor 또한 and gather하지 못한다 이거죠. 수확을 the grapes 포도를 for 왜 그러냐면 the worms 벌레들이 shall eat 먹어버렸기 때문에 them 그것들을 포도나무들 도 너희는 shall have 뭐뭐 하게 할 것이다. 올리브 트리스 올리브 트리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들을 through all the 너희 모든 경계 안에서 지경에서 즉 땅이죠. 그러나 올리브 나무들을 이제 성장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심는다. 그러나 도 너희는 shall not anoint 붓지 못할 것이다. thyself 너에게 with the oil 그 기름으로 for 왜 그러냐면 진 올리브 너희 올리브 기름은 shall cast 던져지게 될 것인데 his fruit 그의 열매로 그러니까 그 열매에서 원래는 이제 짜져야 되는 거잖아요. 올리브 그 열매에서 그러나 거기서 뭉개져 버릴 것이란 얘기예요. 도 너희는 shall
비게트, 얻을 것인데 누구를? 선즈앤 도럴스, 아들과 딸들을. 그러나 버트 도 너희는 어셰트 not enjoy 그들 them 그들을 즐겁게 하 그들로 하여금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즐거움을 얻지 못할 것이다. For 왜 그러냐면 they 그들이 아들과 딸이죠. shall go 가게 될 것인데 into captivity 포로로. All the trees and fruit of the land 모든 너희 나무와 내 땅의 소산들이 the locust 이것도 목적어네요. the를 the locust 그 메뚜기들이 consume 먹어버릴 것이다. consume의 목적어죠. All the trees and fruit of the land가 the stranger 이방인들 어떤 이방인들이죠? 이게 후죠. 이제 있는 within the 너희와 함께 있는 그 이방인들이 shall get up 세워지게 될 것이다. of the 너희 이 머리 위에 very high 아주 높은 지위로 그리고 또 너희는 shall come down 비천하게 될 것이다. very low 아주 밑바닥까지 그는 shall land 이게 이방인들이죠. 빌려주게 될 것이다. to the 너희에게 그러나 또 너희는 shall not land 빌려주지 못할 것이다. to him 그들에게 이방인이죠. 예, he 그는 역시 이방인이죠. shall be the head 머리가 될 거고 오히려 또 너희는 shall be the tail 꼬리가 될 것이다. moreover 거기에 all these curses 이 모든 저주들이 shall come upon 오게 될 것인데 너희에게 upon the 너희 머리로 그런 뜻이죠. and shall pursue 따르게 될 것인다. the 너희를 뭐가 이 these curses가 그리고 overtake 이기게 될 것이죠. 누구를? 너희를. 너희를 이 컬시스들이 억압하게 될 것이다. 티어 언제까지? 도 너희가 be destroyed 파멸할 때까지. because 왜 그러냐면 도 너희가 hearken this not unto 듣지 않았기 때문에 The voice of the Lord God,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말을 또한 keep, 지키지, 뭐를? His commandments and his status, 그의 명령과 계명들을 여기 not이 이 앞에 이 not이 지금 여기에 함께 걸려있는 거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commandment와 status가 뭐냐면 he, 그가, 누구? the Lord God이 commanded, 명령하신 the, 너희에게 이 I-O고 얘가 D-O죠? 이 D-O가 바로 commandment and status가 되겠죠. and they 그것들이 shall be upon 너희에게 sign, 즉 표식이 될 것이고 for a wonder, 기사, 기이한 일이 될 것이다. Open the seed, 그리고 the seed는 바로 the하고 the seed, 이게 이렇게 병렬되는 거죠. 너희와 너희 후손 내게 forever 영원히 이렇게 해서
오늘도 20개의 벌스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5형식 3구역의 3유형 부분에 대한 문장 사례를 보면서 길어지는 문장을 어떻게 짧게 끊어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